이 매트 챈들러라는 분이 쓴 완전한 복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 그 책 서론에 보면은 그 목사인 저자가 담임하는 교회에 그 세례식 때 일어났던 일을 이제 그 소개를 하는데요. 아마 그 교회는 세례식 때 세례 받는 모든 분들이 이제 그 세례 간증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식 간증을 듣는데 첫 번째 간증자는 이 여자분인데 이분은 점술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의 간증이 참 은혜롭습니다. 자기가 15년 동안 역술과 미신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자기가 보고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들보다 더 좋으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큰 능력과 사랑으로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은혜스럽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간증자는 젊은 형제, 20대 초반의 젊은 형제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는 무신론과 술, 불교, 약물, 의심에 대한 내용으로 간증을 시작했고 한 친구의 인내와 신실함을 통해 성령께서 어떻게 자신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진리와 십자가를 통한 용서를 보게 하셨는지를 고백했다. 이렇게 두 명의 간증자가 연달아 가지고 너무나 은혜롭게 이제 간증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이제 그 다음 간증자들에 관한 내용들은 그 책 부분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뒤에 이어진 네 편의 간증은 듣기가 불편했다. 네 사람은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주일 오전과 밤 예배를 모두 드렸습니다. 교회에 모임이 있으면 무조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에 세례를 받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교회나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죄 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생활했지만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때 자기 딸이 4살인데 그 딸이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지나게 될 텐데 그게 이제 마음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날 그 저자가 이제 그 이런 교회 안에서의 현상에 대해서 던지는 이 고심어린 질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물었다. 어떻게 매주 교회에 나가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랄 수 있지? 나는 일단 그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참으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만한 영적인 귀가 없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 몸은 여기를 출석하고 있지만 영적인 귀가 없어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목회하는 저에게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고민은 최근에도 제가 갖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그 처음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신간 서적을 발간했습니다. 원래 그 책을 계획할 때는 이게 초신자들에게 전도용으로 한번 책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 새생명 축제 전도 집회 때 했던 설교들을 다듬어가지고 그 책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한창 이제 그 책을 다듬다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런 복음의 말씀은 왜 초신자들 혹은 불신자들 교회 전혀 다니지 않는 이런 분들에게만 이런 책이 필요해야 되는가, 이 복음의 말씀은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책 제목도 처음 마음, 이게 벌써 기존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목이라는 게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했는데요. 로마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너희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는데요. 그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 다음 보세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라. 이 깜짝 놀랄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이 그토록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던 로마에 있던 그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예수 잘 믿었는지 그 좋은 소문이 원근 각처로 퍼져나가 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기를 원하세요? 복음은 예수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만 전해지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우리 믿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오래 믿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 문화가 익숙하고 중직자고 장로고 권사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요. 복음이.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면에서 분당 우리 교회가 위기 같아요.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수치의 자리에 빠져 있고 성도들이 세상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살아가는 모든 출발이 나는 이미 예수 믿었고 나는 이제 복음이 안 들려도 불편하지 않는 이 상태, 이게 바로 변질의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일부 예배는 주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주로 오시잖아요. 이 기약하시는 분들도요, 일부 기약이 훨씬 은혜롭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이른 아침에 저 무거운 악기를 들고 여기까지 오는 정도면은 열정과 열심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성가대도요, 1부부터 4부 중에서 1부가 제일 은혜롭다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2부부터 4부까지를 시험에 빠뜨리니까.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1부 찬양대는 정말 열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겨울에는 이게 새벽 기도의 일부 예배가 캄캄할 때 예배 나오시잖아요. 이 중요한 중직자들이 일부 예배에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매주마다 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제 설교의 배경을 아시고 들으셔야 돼요. 제 설교는요, 이 모든 역사가 이 시계추, 반동, 이 동표, 그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또 이제 그에 대한 반동으로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치우치면 그에 대한 반동으로 오른쪽으로 가듯이 제 설교의 배경은 반동으로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젊을 때 보니까요, 10대 때, 20대 때 보니까 예수 믿는 어른들을 보니까 제 눈에는 위선자 같은 거예요. 이분들이 입만 떼면 십자가 십자가 복음 복음 예수 예수 늘 그리고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데 그분들의 삶을 어린 제가 철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제 눈으로 보는 어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입으로 예수 예수 하는 것에 비해서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보는 많은 목사님들을 보니까 강단에서는 예수 예수 십자가 십자가 복음 복음 이런 이야기를 막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는데 강단에서 내려와 있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세상적인 사람이나 방식이나 목회하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발이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의 핵심이 뭐냐? 딱 이거예요. 복음 복음 십자가 십자가 예수 예수 그렇게 입으로 떠들고만 있을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정말 십자가가 있다면 정말 복음이 있다면 그걸 삶으로 보여봐라. 삶으로 증명해라. 이게 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내가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게 나의 도덕의식, 나의 윤리의식, 나의 어떤 열정, 열심 이거를 증명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설교를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건 나의 도덕성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예의가 바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내가 가진 그 무엇이 대단한 건지를 그걸 증명해내는 게 제 설교의 핵심이 아니고요. 우리가 삶을 통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 이게 삶으로 증명하래요. 그런데 요즘 제가 그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그 바탕으로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복음과 십자가를 전제로 바닥에 깔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증명하는 삶을 위하여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그 안에 십자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제가 되어 있지 않고 잘 살아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복지재단 운영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흐르는 분이 계시는 건 아닌가, 계시는 건 아닌가 정도가 아니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건 아닌가, 그게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럼 제 설교를 완전히 오해하시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이 교회와 저와 모든 성도님들 가슴 속에 전제로 깔려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섯 동안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도록 애쓰는 삶, 그게 분당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이 약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겠지만요, 제가 계시록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보통 여러분이 들어왔던 것과는 좀 달라요. 무게중심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요한 계시록 7장만 이게 지금 4주째 하고 있거든요. 보통 목사님들이 요한 계시록을 강의할 때 이 7장을 생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장부터 16장까지의 두 번째 환상, 요한이 본 이 환상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들을 자세하게 설교하다가 7장은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그 설교자의 무게중심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다음 주일날 6장부터 16장 전체를 딱 한 주 설교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삽입돼 나온 이 7장, 그 무서운 세상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삽입 구절로 끼어넣은 이 7장을 지금 4주 동안 강조하는 거예요. 제 핵심이 뭐냐면은 그 세상을 향한 심판을 우리가 자세히 아는 거 필요하지만, 그게 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자세히 알아야 될 내용인가? 아, 당연히 자세히 알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을 향한 무서운 심판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 확신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 초점이 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피지기라고 이 세상도 정확하게 알고 세상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신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어떤 은혜의 자리에 올라갔는지를 확신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을 그런 관점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셔서요, 이제 이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풀쑥 든 생각이 뭐냐면은, 지금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천상교회에서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 이 세상 더 이상 이제 줄이는 것도 없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 아래 상하지도 않는다는 이 상태를 보면서 제가 무슨 질문을 가졌냐면, 왜 이 땅은 그러면 이렇게 해가 두려움이 많고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이런 일이 많으냐는 거예요. 오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해답을 15절에서 찾았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상태가 뭡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예, 있고, 저 있고에 그게 노란 글씨가 가야 되는데 빠져있네요. 제일 중요한 건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다음 상태를 보세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랬더니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리니.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좌에 계신 분이 이들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상태의 문제 아닙니까?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거기서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런 상태가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천상교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줄이고 목마르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이것들은 바로 궤도 이탈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이탈해가지고 악한 반란군, 사단의 통치, 사단의 영역 아래 놓여있는 이 상태가 오늘 이 땅의 모든 비극을 초래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또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여러분 바로 이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노릇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통치 영역을 이탈했습니다.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지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나 혼미합니까?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무한 경쟁, 나고 끝간데 없는 이기적인 태도와 또 다른 끝간데 없는 이기적인 태도의 충돌, 거기서 오는 상처, 이게 바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을 전에 한번 인용해 드렸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거기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 다음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지금 뭘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아시려면 창세기 3장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놓여 있을 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부여해주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리,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궤도를 이탈해서 불순종의 영역으로 들어갔는데 마귀가 한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것들을 통치하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 궤도 이탈하게 된 그 상태로부터 아담이 주도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모든 권위와 영광들을 아담이 누구에게 넘겨버렸습니까?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배경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가정이 왜 이렇게 혼미합니까? 오늘 여러분 가장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가정에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목사 찾아와서 아이들 데리고 기도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있는 그 아버지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능력과 권한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궤도 이탈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의 영역을 벗어나서 잠시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반란군, 이 어두운 공중권세 잡은 세력의 영역 안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있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그 반란군 잠시 점령하고 있는 악한 통치자에게 대항하고 저항하며 살면은 이 땅은 필연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세상이 너무 즐겁고요, 너무 재밌고요, 일은 너무 잘 풀리고요, 승진도 너무 잘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난 세상과 아무 갈등이 없다. 저는 예전에 읽었던 책 제목 하나, 그거를 참 제 마음에 담는데 제목이 이래요. 지금 외롭다면 잘 되고 있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외롭다면 잘 되고 있는 것이다. 좀 외로운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착할 새기셔야 돼요. 지금 외롭다면 그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 이름도 동원하고 불법도 동원하고 탈세도 동원하고 나보다 더 약한 놈 밟고 뒤집어서는 이런 것들도 동원해서 기필코 이 땅에서 내가 행복을 쟁취해내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은 꿈꾸는 삶이에요. 궤도가 이탈돼 반란군에게 빼앗겨버린 이 세상의 질서 속에 고통하며 살아가는 나이지만 무슨 꿈을 꿉니까? 이제 다시 반란군을 진압하고 원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셨던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 꿈꾸며 사는 인생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고통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내 내 안에는 이 복음의 열망이 있는가,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자기 진단, 이게 꼭 필요합니다. 늘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내 안에 복음이 작동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를 진단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진단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7절에도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며칠 전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제 집사람이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왜 이렇게 먹구름인가?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 딸이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딸이 뭐 어떻게 힘들게 했는데 이게 말을 안 해줘요. 자기 딸을 엄청나게 미워하면서도 그 딸의 아버지조차 그 딸을 미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게 엄마 아닙니까? 말이 좀 꼬였지만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자기 딸에 대해서 험담을 안 해요, 저한테. 이거 잘 몰랐는데 이 녀석이 이제 독서실 갔다가 밤늦게가 12시 넘어서 돌아가지고 이제 그 이제 이 두 여인의 이 꽃들의 전쟁이 벌어지더라고요. 이제 막 불꽃 튀기면서 이제 접전이 벌어졌는데요. 언성이 점점 높여지면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요지가 이거예요. 얘가 이제 뭐 인터넷으로 뭘 이렇게 주문을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했는데 이제 지 엄마랑 상의도 안 하고 그것을 해지하고 그리고는 또 똑같은 것을 다시 이제 그것을 그 계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약금 5천 원을 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요지는 왜 그거를 엄마랑 의논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하느냐 그거고요. 이 딸의 요지는 끝까지 5천 원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냐 이 요지예요. 그래서 이제 막 뭐라고 뭐라 그러니까 얘는 항상 그거 하나만 붙잡고 주장하더라고요. 어? 5천 원 때문에 이 늦은 시간에 엄마가 나를 이렇게까지 닥달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또 엄마가 또 이제 막 그 열은 나는데 말 주변이 없으니까 뭐 어쩌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엄마가 딸려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그때는 껴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둘 다한테 제가 그 덮어쓰기 때문에. 한 며칠이 지나고요. 다 이제 잠잠해지고 그 두 모녀지간의 평화가 깃들 때쯤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자기 엄마도 있고 다 있는데 며칠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 큰아이 보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지금 그날 내가 들어보니까 지금 포인트를 못 잡고 있던데 네 엄마가 5천 원 아까워서 그렇게 화낸다 생각하는 게 지금 초점이 틀렸다. 그게 5천 원이건 5만 원이건 50만 원이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어머니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미성년자인데 그런 일들을 부모랑 엄마랑 상의도 안 하고 네가 독단적으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엄마가 상처를 받은 거다. 야, 이게 참 놀라운 설명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요 그 엄마는 옆에서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표정으로 정말 내가 시집 안 하는 잘 갔어 이런 표정을 가지고 앉아 있고요. 우리 애가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오해하는 게 그 사춘기 우리 큰딸 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아니 내가 그까지 그 뭐 성추행하는 목사도 있고 뭐 하는 목사도 있고 그런데 그거 피해 가지고 내가 뭐 이 정도까지고 뭘 이러면서 자기를 위로하는데 이건 초점을 잘못 맞춘 거예요. 5천 원 손해 보건 50만 원 손해 보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탕자의 비유가 그 둘째 아들이 엄청난 재산을 그 창녀들하고 노란하고 그래서 허랑방탕했다고 그래서 탕자라고 그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치는데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탕자가 자기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대박이 터지면 그건 효자입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궤도 이탈, 그가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나 제멋대로 산 이게 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에 더 큰 탕자는 큰아들이라는 설교를 몇 번이나 했잖아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탕자, 아버지 집에 거하지만 그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탕자, 아버지의 통치권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탕자. 오늘 한국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요, 지금 술집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지금 큰아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지 않느냐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출한 적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중직자들이 교회를 이징용으로 만든 주범이에요. 그 차라리 그 탈선을 하시든지, 그러면 차라리 좀 방탕을 해서 내 상태를 좀 인식하시든지. 방탕도 안 하고 맨날 그냥 성경 지키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는 효자인 것처럼 그러면서 교회를 혼미하게 만드는 게 바로 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 내가 교회 일주일에 몇 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가? 그게 딸랑 5천 원밖에 안 되는 일이지만 나는 이런 문제를 내 어머니와 상의하고 어머니가 그것을 허락할 때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자기 인식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돼요. 성추행한 목사만 욕하면 안 됩니다. 제가 더 나쁜 놈인지 몰라요. 아주 영악해가지고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않고 그런 것 다 피하면서 제 안에 복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전 더 나쁜 놈이에요. 우리의 기준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진단이 뭐냐? 내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우리는요, 이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반란군이 점령하고 이 땅에서 자주자주 이 17절을 16절을 떠올려야 돼요. 줄일 때마다 떠올려야 돼. 다시는 줄이지 않는 그날이 있다. 여러분, 목마를 때마다 떠올려야 돼. 다시는 이 인생의 목마름이 없는 그날이 내게 도래한다. 여러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할 때마다 우리는 꿈꿔야 돼요. 이 악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괴롭히는 이런 현실,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젠가는 마감이 되고 장차 이런 괴롭히는 것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날이 내게 있다. 이거 꿈꿔야 돼요. 꿈꾸고 계세요? 이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이 땅과 이렇게 타협하고 살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결핍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이 땅에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돈 지금 5만 원권이 씨가 말랐다잖아요. 금고 사가지고 거기에 지금 다 싸져놓고 있는 이 졸부들 때문에 5만 원권이 유통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나는 줄이는 것도 없고 목마른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고 난 내 돈으로 난 이 땅을 잘 살고 있다. 그러면서 주일이면 성경책 지키고 교회 오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결핍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저 유일한 꿈이 있다면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사는 것,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성추행하는 목사보다 더 나쁜 상태라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목사로서 하루도 예외 없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며칠 전에도요, 어떤 50대 남자 성도님이 와가지고 그 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아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요, 눈물이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목사가 듣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눈물이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져요. 지난주에는 또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요, 애가 100일 무렵에 남편이 외도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때까지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나가서 살림을 차렸어요. 주말이면 집에를 온대요. 애가 묻는데요, 엄마 왜 아빠는 자꾸 밖에 나가서 자느냐고. 근데 이 여자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그 남편이 그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를 악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쳐서 포기할 때쯤 되면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지칠 때쯤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덤덤하게 간하시니까요, 너무나 덤덤하게 그렇게 던져주고 나가는데요, 제 안에 너무나 복잡한 생각, 한편으로는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대견하고 너무 귀하고 복음의 능력이 저런 거구나, 지난주 말씀드렸던 강함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내 조카 같아가지고 내 여동생 같아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으면 그 삶이, 해나 뜨거운 기운에 추리고 목마르고 결핍된 이 세상에서 버티며 살아가는 그 자매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떨 때는 저도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이러고 살아가니까 저 자신도 요새 이 브레인에 무슨 좀 데미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다행이다, 내 남편은 바람도 안 피고 다행이다, 우리 아들은 그런 정신적인 문제도 안 겪고,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결핍된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들은 주님 붙잡고 희망 꿈꾸고 다시는 해와 또 상함과 목마름이 없는 그날이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언제 이 통치 영역에서 궤도를 이탈한 이 통치 영역에서 벗어난 그것이 복귀되는 그날. 그래서 저는요, 그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던 그 남자 성도님 가시고 나서 이 찬양이 마음에서 울리더라고요.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이 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제가 그분에게 들려줄 메시지는 딱 이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2절에 보니까 이곳에서 못다 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 저 하늘의 비밀 풀면 그땐 모두 이해하리. 3절에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에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오늘 여러분 중에 16절에 나와 있는 상하고 추리고 해나 뜨거운 기원으로 그렇게 상해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이 소망에 이 악한 이 세상, 잠시 반란군이 장악하고 있는 악한 통치권 아래 놓여 있는 우리가 이것이 해방되는 날, 하나님 나라 주님 다스리는 그날, 그래서 17절에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거나 주님께서 수고했다 애썼다
그날을 갈망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우리가 꿈꾸어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노래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알고,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그 말씀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자 되시는 주님, 내 손 잡은 주 믿고서, 주 믿고서 험악한 길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늘 힘있게 찬송하며 이곳에서 못다하니, 이곳에서 못다하니, 그곳에서 끝마치고,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풀며, 하늘의 비밀 풀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땐 모두 이해하리. 목자 되시는 주님, 내 손 잡은 주 믿고서,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여러분 우리 3절 부르기 전에 한번 잠깐 눈을 감아보시겠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끝간데 없는 경쟁 속에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낙오되고 도태되는 아픔을 겪어야 되고, 너무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운 인생의 돌부리에 채이는 일들이 찾아오는 게 인생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한번 둥지를 터봐야 되겠다고 발부둥 치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게 이 아픔이 일어났는지, 훗날 목자 되시는 그분 손붙잡고 모든 인생의 비밀을 다 깨달아 알며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실 그분을 사모하는 인생,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 가사 제가 불러드릴 텐데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반추하며, 아 그래서 그랬구나, 힘든 내 삶의 여정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목자 되시는 주님 손 놓쳐버린 게 그게 문제였구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손 다시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갈망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든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니, 그날 되면 이해하니, 내 손잡은 주 믿고서,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그 누군가 누굽니까? 이렇게 바꾸어 찬양합니다. 성령님 널 위하여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실 분 성령님 날 위하여 확신하십니까?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기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인생길 줄이고 상하고 뜨거운 햇볕 아래 주님 아버지 고통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 날 그때도 이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눈에 눈물 닦아주신 그날을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내 손을 잡고 주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하시고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내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와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한 주간의 삶으로 동행하시는 저희 때문에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기가 막힌 은거리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주께서 일으켜 주심으로 의지하면서 예수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달려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이 찬양 가사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눈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질 성령님 때 널 위해 성령님 기도하네.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으로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아시네. 당신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악한 공중 권세 잡은 그 권세자 앞에서 상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뜨거운 해 아래에서 고통할 때 우리는 내 안에 복음이 작동되고 하나님 장차 다스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내 눈에 눈물 씻어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 크더니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